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오늘은 라면집 한 군데 소개해 드릴게요. 바로 라이라이 테이입니다. 안녕하세요, 포도입니다. 저는 지금 라면을 먹기 위해서 라일라이테이라는 곳으로 향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방문한 곳은요, 후쿠오카 공항 히가시점에 방문을 했습니다. 이곳 라일라이테이라는 곳은요, 교토풍 간장 맛을 특징으로 하고 있고요, 닭뼈 국물에 돼지 기름을 듬뿍 띄운 것이 이 라일라이테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하나 같이 보시면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가게의 내부 모습을 보고 계신데요. 카운터석과 테이블석이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카운터석에서 식사를 할 거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주문을 할 때 터치패드를 통해서 주문을 하게 되는데요. 한국어 지원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나마 제가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우선 라면을 선택하는데요. 저는 시오 소금 라면으로 선택을 했고요. 양은 보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핑인데요. 저는 아카니라, 그러니까 매운 부추를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커스터마이징인데요. 저는 면의 딱딱함 정도만 딱딱하게로 선택을 했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보통, 그리고 내기는 마니로 선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변경할 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변경 없음, 그리고 김치차항에 내기를 넣음으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주문한 내용을 카고에 넣은 다음에 주문 송신을 누르시면 모든 주문이 완료가 됩니다. 라면 세트 하나 주문하는데 꽤나 손이 많이 가죠? 혹시나 참고하실 분들이 계실까 싶어서 모든 내용 번역해서 자막 달아놨으니까요. 그것 참고하고 싶으신 분들은요, 해당 내용에서 화면 멈추신 다음에 번역한 내용들 참고하시면 아무래도 주문하시는데 도움이 될 듯합니다. 이제 주문한 메뉴가 모두 나왔는데요. 제 음식 소개 영상에서 항상 그러하듯 음식 모습 먼저 잠깐 보여드리고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조금 더 가까이 다가와줘 그대 이대로 내 곁에 머물러줘 그대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 이제 식사를 시작을 했는데요. 기본적인 감상을 말씀을 드리면 일본의 연의 라면이 그러하듯이 꽤나 짠 편입니다. 저는 짠 음식을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그런 저에게도 꽤나 짠 편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주문한 라면 자체가 시오 라면, 그러니까 소금 라면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조금 더 그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저는 아무래도 후쿠오카에 살고 있다 보니까 매번 먹는 라면이 대부분 돈코츠 라면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는 조금 다른 라면을 먹고 싶었고요. 그래서 시오 라면을 선택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처음 오시는 분들은요, 시오 라면보다는 개인적으로 추천드리는 라면은요, 우마카 라면입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기도 하고요. 그리고 칼칼한 거 좋아하는 우리나라 사람들 입맛에도 꽤나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앞서 정식 메뉴를 선택을 할 때 잠깐 보여드렸던 것처럼 카라아게 세트가 아닌 교자와 차항 세트를 선택을 했고요. 차항 중에서도
김치 창을 선택을 했습니다. 사실 제가 최근에 김치 볶음밥이 조금 그리워져서 그래서 이거 먹으면 조금은 나을까라는 생각으로 시키기도 했는데 역시나 우리나라 김치 볶음밥 같은 그런 아주 제가 기대했던 맛은 아니었고요. 그냥 김치가 들어간 창 맛이었는데 꽤나 먹을만은 했지만 제가 원하는 맛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특이했던 점은 면발이었는데요. 보통 후쿠오카에서 돈코츠 라멘이나 다른 라멘들을 먹다 보면 대부분 꽤나 굵은 면발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곳에서는 우리나라의 소면과 비슷한 정도의 굵기의 면, 그러한 면으로 나왔고요. 라멘이랑 또 꽤나 괜찮은 조합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꽤나 먹을만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끔 와서 먹으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곳에서 먹어본 라멘들 중에서는 개인적으로는 우마카라멘이 가장 맛있었던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곳에 방문하시는 분들은요, 뭐 기호에 따라 다르긴 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우마카라멘 추천드리고요. 아무래도 칼칼한 거 드시고 싶으실 때 드셔보시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은 마치려고 하고요. 오늘도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다른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